안녕하세요. 저는 이솔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경찬 선수의 친동생 윤예지라고 합니다. 가끔씩 오빠와 함께 라이딩을 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오빠는 레이싱용 휠체어를 타면서 함께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또한 저희 집 거실에 이런 휠체어 레이싱 롤러가 있는데 오빠가 라이딩을 할 때면 기록을 제가 재주면서 같이 루틴 연습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부분은 무엇보다도 가족으로서의 정신적인 지지인 것 같습니다. 오빠는 힘든 일이 있어도 표현을 잘 안 하고 견뎌내는 편이라서 오히려 간섭을 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격려와 지지를 통해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녁 시간으로 이제 2시간 정도 같이 합니다. 제가 아침을 먼저 운동을 하고 저녁에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데 낮에는 특수교사 일을 하고 저녁에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 뭐 나쁜 점이 있는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선수 컨디션 체크와 훈련 진행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재 선수는 오전에 같이 저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녁에는 김민규 선수 그리고 윤여춘 선수가 함께 합류하여 셋이서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윤경찬 선수의 주 종목인 100m를 위해서 상대를 의식하는 시합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합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에 출전하기 전에는 내년 2023년 파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윤경찬 선수와 저의 또 다른 동료들 강한 자신감으로 그 대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체 육상 파이팅! 파이팅!